재수생 온다고 해도 제 점수는 안 달라집니다. 딱 들어오십시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자, 보겠습니다. 대학생활 낭만도 없는데 반수나 할까? 3월부터 제가 트위치 방송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되게 많았던 질문이에요. 드디어 기사화가 됐습니다. 학원과 문의 수험서 판매 껑충. 학원만 난리예요, 사교육만. 비대면 강의로 수능 준비 시간 확보. 대학 수능 연기로 재학생 분이 재수생 유리. 지금 보시는 분들 중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세터도 못 가고 MT도 못 가고 연애도 못 하고. 물론 그거는 내 탓. 지금 여러분들 고연대 같은 경우 합동 응원전을 유튜브로 생방으로 진행을 했어요.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면 아, 이거 곧봉이 안 느껴져. 대학의 낭만이라든가 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학생활 못 느끼.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 그러면은 바로 go to the 강대, go to the 교보문, go, go to the prepass. 자, 이런 진짜 친구들이 진짜 많다. 이 방에도 최소 10명 있어 진짜. 맞죠 여러분들? 네. 이거 대학교 어디냐 얘들아? 아, 설대 중도라고. 알겠어.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설대 중도라고? 몇 번을 말이야? 미안하다 진짜. 재수생 온다고 해도 제 점수는 안 달라집니다. 딱 들어오십시오. 근데 약간 얘들아 말투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 점수는 안 달... 형 오지마 너무 무서워. 나 30번 푸는데 45분 걸린단 말. 자, 속으로는 이러고 있어. 속으로는 뇌파가 지금 심장까지 흘러버려. 여기 완전 지금 12지장 다 꼬여버리는데? 반수어 눈을 돌린 대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수반 관련... 야, 이거 있잖아. 반수반 혹은 야간반. 얘네들 약간 트와일라이트야. 재종반에 처음에 재수 정규반 들어온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친분 쌓으면서 자기네만의 또 카르텔이 있어. 고3 거의 공부 안 하는 애 재종반 많이 가. 재종반을 누가 가겠니? 다시 수업을 왜 듣겠어? 고3 때 수업 들었어? 안 들었잖아. 인정하시죠? 재종반 애들은 약간 자기네들이 6평까지 공부했는데 잘 봐야 되는데 갑자기 트와일라이트. 그때 벨라 그녀의 시선을 한순간에 사로잡는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지? 아니 진짜 약간 이런 느낌 난다니까? 온라인 수험서 판매량 역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교보문고 지금 판매량 예측드릴게요. EBS 수능 특강 영어, EBS 수능 특강 영독,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일단 영어부터 팔려. 반수만부터 시작한 애들은 영어를 적어도 거의 영알람 정도 한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영어 같은 경우 이제 기출을 안 풀거든요? 수특하고 영독하고 수능 완성 그것만 풀고 갑니다. 내용일지 불일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풀고요.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지난 5월부터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대형 오프라인 학원가를 중심으로 반수를 고민한... 근데 왜 사진은 서울대학교야? 이제 기사가 졸음을? 아, 의대 반수한다고요? 아, 부럽다. 응, 부러워. 나는 방구석에서 빵댕이. 열폭 지렸고요. 종로학원의 경우 대다수 주요 지점에서 그저 내달 1일부터 반수반을 개강한다. 얘네가 또 더 놀아. 재종반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정작용이 돼가지고 초반에는 와리가리 떠들고 연애하고 이렇지만 7월 내지는 8월 때 그때 피크야. 심화과정 문제 푸는데 이제 대가리 박살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연애 누구도 깨지고 이러면서 놀고 아, 얘 예상에다가 깨졌대. 아, 진짜? 누구 태어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 진짜 많아요. 예년의 경우 대학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후인 6월 무렵부터 반수 관련 문의가 시작되지만 올해는 한 달이 더 빨랐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월이나 2월부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찍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반수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인원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수생과 반수생들은 재학생보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수능 일정이 연기되면서 준비 시간이 추가로 확보돼. 근데 막말로 고3 중에 정시 파이터들은 또 집에서 야무지게 또 공부했을 수도 있거든요. 수시가 아주 좀 큰 문제이긴 해요. 개강을 하지 않아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확보됐고 올해 고3 학생 수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거 계속 줄고 있죠. 네.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반수를 하고 싶은 분위기. 아하. 이게 진짜 코로나가 퍼지고 대학생활이 마비되니까 반수가 진짜 목말라 진짜. 저도 목말르네요. 잠시만요. 네. 기억에서 1년을 지워버려. 내가 3개월 동안 한 걸로 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작년에 이지영쌤이 하신 말씀, 이명학의 페어웰, 현우진의 페어웰 이거 다 찾아봐. 예. 이거 한 번 보면 또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서 약간 눈물도 흘려. 아, 대학생활 못해버려. 세터 영상이 이제 요즘은 메이저 인강 사이트 선생님들이 등장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 들었어 이번에. 세터도 못 갔어. 다시 옛날 거 약간 찾아보다 보니까 6월 반수반 개강, 6월 프리패스 14% 할인 이런 게 붙어있으면 바로 손가락이 가기 마련이죠. 참고서 판매량 25% 증가. 와... 수능 대비 실전서 등 일반 참고서 판매량 시 158%. 와, 하나만 더 보고 갈게. 하나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지금 수능만 이렇게 반수가 늘어날까? 다른 입시 시장은 어떨까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로스쿨 시장도 영향을 받거든요. 대학생들이 지금 반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 낭만을 못 즐겼다. 작년에 공부를 못해서 후회된다는 거는 약간 마음속에 숨기고 기사화된 건 뭐냐면 대학교 낭만을 못 즐겼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런 감성인데 로스쿨은 다르지. 얘는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대학생이 약간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서 문제인 거 코로나 때문에. 로스쿨은 취업의 문제입니다. 취업을 못해. 보통 로스쿨 준비하는 애들 취준을 같이 준비한단 말이야. 점점 더 공무원 응시장 늘 겁니다. 공무원 시장 커집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2000명 정원에 1만 와 리트 난리 났다니까 진짜 얘들아. 근데 대학교 낭만과는 달라요. 취업난. 2000여명이 전국 25개 대학 외대 직호의 본격적인 민우엠 빠돌이 시작. 코로나니까 집에서 공부 다들 열심히 해요. 일단 목소리는 힘찼어. 목소리도 힘찼고 자기소개도 완벽했는데 일단 타이밍이 자 수업시간인데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자 약간 요런 느낌. 아 약간 원준이 고마운데 지금 수업 잘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고맙다 고마워. 어쩌 고마워. 다시 가보죠. 여러분 로스쿨도 스카이 반수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로스쿨도 수업을 듣잖아. 대학원 수업. 근데 대학원 수업도 온라인 클래스잖아. 그러니까 학교에 소속감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에서도 반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1년은 어차피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로스쿨은 설 이거는 진짜 쎄 얘들아. 이건 제가 진짜 많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인턴 활동을 하는 등 대학을 다니는 기업 공채를 준비했는데 취준을 아싸리 하려고 했는데 안 뽑아. 공개 채용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시 채용이며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수시 채용이라는 거는 자기 원할 때 뽑는다는 거야. 수시 채용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막 스타트업이 다 느는 게 아니라 전문직으로 가죠. 네.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로스쿨로 아싸리 더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 따려고 하고 아니면 아싸리 수능 봐서 의대 가려고 하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대학원의 사회학 종과 조모 씨는 문과대 마지막 구명고트 로스쿨. 조모 씨, 저 김모 씨인데요. 저 26살 김모 씨인데요. 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전공하는 김모 씨 26살은 내 마지막 벼랑 끝에는 빵댕이가 있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고시를 보기 위해 공부하다 올해 초 포기했다. 평소였다면 학교를 갔어야 하는 시간을 리트 스터디를 해서 편안했다. 요즘은 행시해서 붙는다고 하더라도 엄청 높은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뭐 증권과 문과 한정입니다. 행시는 약간 좀 주는 추세였어요. 상위권 대학교에서 봤을 때. 심지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불안정해서 리트를 본대.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나이대가 되게 다양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20대 지금 후반 중후반 분들은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면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분야의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힘들어. 어쨌든 여러분들 자 로스쿨에서도 이런 반수 열풍이 불고 있다.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인문사회 계열에서 문과 취업이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게 대학교 낭만을 읽는다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케이 무등산 토월킹 감사합니다.